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장 시장의 특징과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까지 빠짐없이 여러분들께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에 대한 특징도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알고 가셔야겠죠. 오늘 코스피가 1.2%, 그리고 코스닥이 1.6% 상승 마감을 했고, 환율이 1,242원을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환율에 대한 움직임만을 보더라도 이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과정들이고, 오늘 중국 증시가 보면 0.15%, 그리고 니케이가 1.7% 오르긴 했어요. 근데 국내 증시는 꾸준하게 지금 오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나라에 대비해가지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일단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답을 조금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시장 자체를 이끄는 것이 바로 연기금에 대한 매수거든요. 지금 연속적인 매수를 외국인들이 산다고 해서 시장이 오르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판다고 해서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아요. 오늘도 안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방어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빠졌을 때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이거든요. 그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을 바로 투신과 연기금에서 잘해주고 있고, 투신보다는 또 연기금이 좀더 연속적인 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봐야 돼요. 결국 지금 시장 자체가 저렴하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꾸준한 기간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 자체를 상당 부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똑같이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서 같이 한번 보시더라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유입됐습니다. 거기에 투신에 대한 매수도 존재를 했었고, 다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포지션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양상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도로만 우리가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왜 특히 우리나라만 긍정적인 기관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는가? 결국에는 정책이라고 봐야 돼요. 정책과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거든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에 대비해가지고 우리나라는 K-방역이라는 것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악화되지 않았던 것,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버텨줄 수 있었다. 또한 언택트 사회로 진행될수록,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자,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아날로그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아날로그의 최고인 나라예요, 일본은.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디지털의 최고의 나라입니다. 자, 예전처럼 우리가 일본의 문화는 뭐예요? 장인정신 문화거든요. 장인정신 문화입니다. 그러면 도자기도 막 거기 대대로 내려오면서 3대째, 4대째, 초밥 막, 밥알 개수 맞추면서 그런 장인정신 문화라는 거죠. 하지만 이 아무리 아날로그가 발전하더라도 기계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지금 디지털이 생명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언택트 사회 전까지는 아날로그에 대한 감성 자체를 느끼고 싶어서 일부러 아날로그를 추구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하지만 언택트 사회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잖아요. 그러면 이때 아날로그 감성 자체가 통하지가 않는 시대예요. 장인정신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으로 활동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만큼 언택트 사회로, 비대면 사회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디지털화가 상당 부분 빠르게 나타났고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한국,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주가가 좀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고, 거기에 정책적인 부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성이라는 부분도 저는 일정 부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태를 함께 극복해내야 된다고 하거든요. 예전 같으면 개인들이 들어왔더라도 한 번만 팔고 나가버리는 수급이었다. 지금은 들어왔다가 안 나가잖아요. 단기로 보는 것보다는 지금 자리는 싸야. 지금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지금 자리는 앞으로 본다면 상당히 유망한 자리라고 판단하는 그런 스마트머니가 훨씬 더 많은 것이 또 지금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두 가지 한번 뽑아봤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호재는 수급을 타고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오늘 증시. 자, 두 번째는 글로벌 완성차에 대한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그린 뉴딜 정책도 함께 맞물리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다 라고 했는데, 자, 이 부분 하나씩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호재는 수급을 타고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호재, 또 다시 한 번 더 QR코드가 또 이슈가 됐어요. QR코드. 그 전자서명이라는 것들 이슈가 됐죠. 그래서 이런 보안에 관해서 상당 부분 이슈가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 결국에는 이런 보안 관련된 부분도 뉴딜 정책에 대한 일환으로 꾸준한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 번만에 꺼지지 않는 수급이라는 거죠. 꾸준하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은 공인증서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여타의 인증서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 그에 따른 우리가 관련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것도 일전에 지난주 수요일날 같이 보여드렸던 자료죠.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것이 여기 있는 C큐브 같은 종목군들이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올랐던 종목과 또 이번주에 오른 종목도 달라요. 그죠? 다릅니다. 그것이 안에 내부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져가지고 다른 게 아니고 결국에는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다 들썩들썩거린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먼저 이 보안 관련주 중에서 강한 흐름을 나타냈던 것이 휴넷시온이나 오늘 오른 거 말고요. 먼저 이때 가장 먼저 올랐다는 5월 초에 휴넷시온이나 윈스 같은 기업이 가장 먼저 들썩들썩거렸어요. 자, 그 다음에 올랐던 것이 뭐였습니까? 라온시큐어였죠. 라온시큐어가 들썩들썩거리면서 또다시 중순에 또 강한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리고 한국정보인증, 그죠? 한국전자인증 들썩들썩. 그 다음에 요번에 올랐던 건 C큐브. 상한가 가버리다. 아이크래프트, 이런 것들. 이거는 그만큼 종목이 작아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고 봐야 돼요. 순환매가. 그러니까 한컴 위드 같은 경우에도 소외되어 있던 종목이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섹터군 자체가 지금 상당히 살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바로 정책에 대한 수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우리가 또 넘어가가지고, 이 섹터군에 대한 종목군들은 앞으로도 좀 더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인증서를 폐기를 했잖아요. 이걸 안 쓴다는 건 아니지만 의무 사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대체에 대한 수단 자체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럼 그 대체 수단 자체가 이슈화가 되면서 또다시 뉴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5월달, 6월달은 뭐다? 테마의 달입니다. 테마의 달입니다. 실적으로 얘기하는 시점이 아니에요. 테마가 움직이는 달이 5월달과 6월달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얘기들이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우리가 공인인증서의 폐지에 대한 대안인증서에 대한 기술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자, 언택트 사회 진입에 따라서 보안 관련 기술에 주목을 할 수 있고, 또한 전자결제 관련된 종목군들도 온라인 매출 증가는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자결제가 요번에 요번
1분기 온라인 결제가 너무 심하게 올라간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우리가 온라인 소비를 하진 않잖아. 아니 근데 웬걸? 또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고 글로벌적인 분위기가 온라인 결제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 언택트 사회를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죠.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전자결제주가 오늘 강한 상승을 보였어요. 그 비대면 관련주라고 불리는 카카오나 네이버나 NC소프트도 강세를 현재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3월 달에 주구장창 카카오 네이버가 지금 이전에 신고가를 가서 이미 두 배, 카카오는 두 배가 올랐습니다. 13만원대부터 시작해서 이게 26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카카오가 3월 달인데, 이 이후로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27만원까지 두 배가 올라, 여기 13만원이거든요. 이거 두 배가 올랐어요.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 주가에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적극적인 정책과 수급에 대한 변화에 대한 예로 들을 수 있는데, 자, 전자결제 관련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대주주 매도 이후에 요번에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그런 양상인데요. 요런 종목군들은 고가에 있는 요 자리 57,000원대가 일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K-Genesis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Genesis도 전고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고 있는 과정들인데, 자,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오늘 이 고가 권역을 한번 어떻게 해요? 막고 빠지는 부분이 한번 나타났죠. 물론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저 자리에서 우리가 신규적인 부분에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어렵다. 지금은 들어가더라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우리가 빠졌을 때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완성차에 대한 가동률 83%까지 회복을 했답니다. 자, 83.5%. 상당한 회복을 했고, 국내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돌풍이 불고 있는데, 수입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660%가 고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물론 표본이 적었기 때문에, 요번에 한 대, 작년에 한 대였는데 올해 10대다. 그런 뭐예요? 1000% 성장한 거죠. 물론 지금은 그 정도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크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2차 전지에 대한 생산 설비 업체들도 꾸준한 강세를 현재 보이고 있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책 과제에 대한 선정과 그리고 관련 업황에 대한 상승에 따라서 종목별 수혜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첨보라는 기업이 오늘 상당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첨보라는 기업이 왜 이렇게 오를 수 있었느냐. 자, 첨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자, 뭘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국책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재용 부회장하고 정혜선 부회장이랑 만났을 때 언론에서 파악을 했던 것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얘기를 했을 것이다. 왜? 이것을 도요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을 것이다 했고,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뭘 좀 더 봐라고 했어요? 자율주행을 봐야 된다. 자율주행을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에이테크 솔루션이 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지금 과열됐죠. 자율주행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도 한 가지 더 뭘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디스플레이를 봐야 된다고 했죠. 디스플레이를. 자,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율주행도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나오는 이 첨보는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소리소문 없이 지금 오늘 반등이 나온 겁니다. 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거,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는 뭐였어요? 응급제 관련된 업체예요. 그리고 MLCC. 하여튼 응급제 관련해서 신소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로 종목이 신고가를 현재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3만 원을 찍었어요. 앞으로에 대한 변화도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NS.
NS 공정장비를 했죠. 공정장비업체 자 곧장 3,900에 돌파하고 올랐고 또다시 지금 신고가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무조건 신고 간다고 봐요. 시가총액 아무리 그래도 1,000억은 본다 봐요. 근데 이게 지금 공정장비업체들 주가에 대비해서 아니까 810억입니다. 810억이에요. 자, 지금 P&E 솔루션은 2,500억입니다. 코인테크가 2,300억이고 CIS가 2,800억이에요. PNT가 2,600억입니다. 자, M 플러스가 1,200억이에요. 그런데 NS가 800억이에요. 상당히 저렴하다는 거예요. 저렴하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정장비업체들도 결국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국내 상황 같은 경우 660% 증가했다며. 근데 거기에서 2차 전지 시장은 그만큼 커졌냐 이 말이죠. 그만큼 커지지 않았다. 그럼 결국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캐파 증설을 해야 되고. 그럼 그 캐파 증설을 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정 장비에 대한 부분, 자동화 장비가 먼저 들어가줘야지만 2차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분야는 아직까지 상당히 저렴하다, 아직. 음극재나 양극재나 그런 쪽에 대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군도 물론 좋지만, 공정장비는 아직도 저렴한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충분히 주가적인 부분에 대해 변화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일단은 우리가 완성업체 2000년 셀 분야 뭐 지금 삼성 SDI가 지금 신고가를 갔습니다. 이 부분이 이어질 거라 봐야 돼요. 자 테슬라 주가 잠깐 볼게요. 자 테슬라가 지금 신고가를 앞두고 있어요. 가능성 상당히 높다. 가능성 높다. 자 그러면 지금 LG화학도 다시 한번 돌아서 신고가를 한번 찍을 수 있겠죠. 이 자리까지 42만원대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쉽게 2차전지가 죽는 업종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저 높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꼭 관심있게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고 자 그럼 이런 부분 우리가 오늘 2차전지 그리고 오늘도 이슈가 함께 됐던 것이 우리가 그린 뉴딜이잖아요. 그럼 그 그린 뉴딜은 또 수소차도 함께 엮여있거든요. 그런 JNK 히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바닥 꾸준하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결국엔 장기 평선 위로 올라오겠죠. 지금은 위로 올라온다 봐야겠죠. 장기 평선 위로 마찬가지로 이 JNK 히터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EM코리아라든지 에코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다들 장기평선 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세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린 뉴딜 정책 관련해서 앞으로 녹색 성장된 부분 정책 과제가 앞으로도 이슈가 상당히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함께 알아보실 텐데 일단 세 가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NS는 아직도 시가총 800억입니다. 물론 이 기업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 정도의 성과가 되지 않느냐, 성과가 약하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신고가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이미 2017년도에 8월 달에 이미 13,000원대, 만원대에 있던 주가였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내려왔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을 2,000억을 잡는 것도 아니고 1,000억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래 1,000억이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의 실적으로도 충분히.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아주아이비 투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자주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자, 꾸준하게 옆으로 지금 횡보를 조금 붙이는 양상입니다.
이런 행보를 붙일 때는 우리가 방향성을 예단하기가 힘들거든요.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이미 돌파가 나왔다라고 봐요. 지금은 좀 더 강한 상승을 불러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도 이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와줘야겠죠. 1500원대까지. 그래서 좀 더 이 부분 자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아주아이비 투자가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 20군데에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서 14개가 나스닥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투자에 대해서 안목이 있다는 거거든요. 14개 상장이 됐어요. 근데 그 14개 다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아주아이비 투자는 그에 대한 평가 차익도 가능하고 앞으로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봐요. 정부 정책 관련해서도 벤처 캐피탈이나 창업 투자사에 대한 이런 관심이 뜨겁거든요. 충분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 그렇게 보겠고. 자, SCD 보겠습니다. 자, SCD 같은 경우에 지금 바닥에서 들어 올리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자, SCD 같은 경우에 여름 관련주로 편입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세코 같은 기업들이 보면, 현대홈쇼핑에 출연이 되고 난 다음에 창문형 에어컨이 많이 팔렸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더블 이상까지 올라오는 모습인데, 자, 다른 한편으로 지금 SCD 같은 경우에는 그 창문형 에어컨에 들어가는 바로 BLDC 모터라고 해서 저소음, 초강력 모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리고 이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SPG라는 업체가 부품을 함께 공급을 하는데, SPG는 이 모터 말고도 다른 여타의 매출처가 많은 거고, 대신에 SCD 같은 경우는 회사가 좀 작다 보니까 그 매출이 많이 잡힙니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지금은 주가 너무 저렴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이 기업도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유료로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 요게 4월달 추천 내용입니다. 물론 5월달에도 또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5월달에도 뭐 괜찮은 수익을 또 거뒀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5월달에는 손절이 이거보다도 적습니다. 그 정도로 5월달도 상당히 좋은 그 흐름이 보였던 것이 바로 또 5월달이었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해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2000포인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을 잘 선택하신다면 지금 시장에서도 체계적이고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결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7주간 100%,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라고 봐요. 여기에 나왔던 종목군들도 다들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이고 이때보다 다들 더 올랐어요. 왜 그럴 수 있느냐? 그만큼 종목에 대한 선정을 할 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한다는 거죠. 대주전자 지금 신고가잖아. 시즌 신고 같고 매일 신고가 같고, 그쵸? KM 신고 같잖아요. 이것도 신고 갔다가 빠진 거잖아요. 그만큼 좋은 종목군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함께 보실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 베스트 수익률에 제가 그만큼 많은 이름을 올렸고, 이렇게 이제 스마트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전 8시 반에서 10시까지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병행합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해드리고 있고, 추천주에 대한 AS도 그때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직장 단에서 못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 글로 적어가지고 와우밴드나 와우카페에 또 게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직장 단에서 못 들으시더라도 그 글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시고요. 목표가가 달성되거나 하면 그때 와우밴드나 와우카페를 통해서 게시를 해드리고, 추천주에 대한 브리핑과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문자로 또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면서 쉽게 대응이 가능하시다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한국경제TV 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한 번호도 있고 거기에 대한 가격도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시장이 글로벌 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리나라는 수급에 의해서 잘 움직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앞으로도 희망 잃지 마시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하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제가 판단할 때 2020년도
상당한 시장이 나타날 거라 봐요. 제 말이 성지가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오늘 방송, 지금 제가 이 한 얘기가 2020년 12월 달이 됐으면, 야, 그때 내가 주식을 했었어야 되는데, 분명히 생각이 나게 될 거예요. 저는 이번 연도는 상당히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항상 급락 뒤에는 급등이 있거든요. 그걸 꼭 참고하시면서.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시장을 진솔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평가를 하면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